주세요. 제목은 누구 모자일까? 누구 모자일까? 모자. 민지 모자가 뭐지? 쓰는 거? 쓰는 거? 어디에 쓰는 거? 머리. 머리에 쓰는 거? 맞아. 머리에 쓰는 게 모자야. 그치? 곰돌이가 노란 모자를 주었어요. 민지야, 우리 민지 모자 한번 가져와 볼까? 민지 모자 한번 가져와 봐. 와, 민지야, 민지 모자 무슨 색이야? 노란색.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곰돌이가 요리사를 만났어요. 아줌마, 이 모자 아줌마 거예요? 아니, 내 모자는 하얀 모자란다. 어? 아줌마가 하얀 모자 썼네? 아줌마 누구야? 꿀꿀돼지. 요리사 모자는 어떻게 생겼어? 하얗고 길쭉한. 하얗고 길쭉한 요리사 모자 썼다, 그치? 그럼 누구 모자일까? 요리사 아줌마 모자는 아니래. 곰돌이가 군인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 이 모자 아저씨 거예요? 아니, 내 모자는 초록 모자야. 그럼 누구 모자일까? 그때 토끼가 뛰어왔어요. 곰돌아, 노란 모자 못 봤니? 내 유치원 모자. 노란 모자? 그럼 이 모자가 내 모자니? 맞아, 내 모자야. 고마워, 곰돌아. 누구 모자였어? 토끼 모자. 토끼 모자였어. 토끼가 어디 갈 때 쓰는 모자라고? 유치원. 유치원 갈 때 쓰는 모자였구나. 토끼가 너무 기뻐하지.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치? 야, 신난다. 우리 박수 쳐줄까? 아! 가만. 그럼 나도 곰돌이처럼 이 모자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하하하. 그럼 또 만나. 끼끼. 모자를 써봐요, 써봐요. 모자.